생일 맞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오늘 또 연애 날 이렇게 야. 모였는데 거의 돌잔치인데요. 돌잔치 이렇게 고려거란 전쟁 하면서 생일을 맞게 돼가지고 진심으로 기쁘고, 저희가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잖아요. 촬영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언제나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은 어찌 생각하시오? 경은 어찌 생각하시오? 뭐 메이킹? 마지막 송편이랑 강정이랑 꽃감 술 한잔 어울리겠어요. 주시오. 돈 좀 주십시오. 체질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통주성을 지키고 고려에 정말 큰 공을 세웠던 분인데 죽여야 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그걸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이제라도 조정을 신하들에게 맡기고 상장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겨우 그런 언변에 놀아날 놈으로 보이십니까? 그런가? 이런 아둔한 장수한테나 통하는 겁니다. 이런 아둔한 장수한테나 통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체 절 뭘로 보고 그런 수작을 벌이시는 겁니까? 이렇게? 일로? 아니 일로? 저한테? 야, 안돼 안돼. 네가 받아. 어차 옥새 받듯이. 뭘로 뭘 버리시는 겁니까? 와장창? 아유, 이런 거야. 폭력적인 거는 다 가능합니다. 대체 저를 뭘로 보고 그런 수작을 벌이시는 겁니까? 이번에도 시원치 않으면 내가 니놈들은 목을 다 벨 것이다. 알겠느냐? 여기서 그건 여기서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도망가지 마시고 식사 먹기. 나 장난친 거. 아니 누가? 연애를 한 2박 3일 정도. 경들도 잔을 채우시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잔합시다. 세상에는 절대로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되는 죄인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소. 방송은 통쾌하거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네. 마지막에 여기를 강하게 하고 앞에는 다 그러면 앞에는 좀 눌러서 아픈 자기 고백.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되는 죄인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소. 황제의 군사들은 들으라! 저 역도들을 모두 찾아내라! 예! 그래라! 오늘 또 이렇게 생일 케이크도 있는 김에 한마디씩 소감 듣겠습니다. 아, 아무튼 너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처음으로 오랫동안 여러분들 스태프들하고 같이 한 시간이 저한테 너무 감명 깊습니다. 제가 이 기억 소중히 간직하고 계속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더울 때부터 찍었죠. 저희가 땀 났을 때부터.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맞췄다. 그치 여기지. 그치. 네, 그치. 이쪽에 좀 좀 맨날. 네가 공부 좀 했다며 자식아. 하지 말고 네. 이 밑에서 다 받쳐. 하지 마. 받쳐 이렇게. 받쳐 이렇게. 그렇지. 세워서 좀 세워갖고. 끝. 오케이. 자, 그다음 옥새 찍는 거 갈게요. 네, 옥새 찍는 거 준비할게요. 반듯한 아이니까. 이제 뭐 쓰는 건 쓰는데 찜찜한 쓰는데 그걸 이제 보고 완전히 황제의 조서로 만드는 거는 내가 한다. 네, 박진이 하고 그래. 네. 황제 놀이나 하지.
아나 사무소 위조의 재질이 있어. 형님들의 복수를 위해서 나라를 망칠 순 없지 않사옵니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아, 아프구나. 형님들을 죽인 건 노란 놈들이옵니다. 다시 말해보거라. 됐다. 바꿔. 다시 말해보거라. 그래도 이걸 엎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같아요. 이게 네. 이게 달라지긴 달라지. 이게 이게 이제 딱 이거 트리거 같아서 아주. 예. 참 많이 나오네. 피아노 봤더니 한 다섯 번 나오더라고요. 목줄 원장님 찾아왔는데 한 다섯 개가 다 있더라고요. 놀라야서 여야. 어, 우리한테 허리 유연한데. 어, 물미역 같아. 콩가루 집안이야. 기참한 콩가루 집안. 네. 이거. 아야야야! 애비하고 자식 죽이고 그러는데 박수를 쳐. 이런 모진 인간들 같으니라고. 여지껏 같이 일했던 스태프 중에서 제일 편하고 제일 가족 같고 계속 더 집중력 있게 작품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다 여러분 진짜 덕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게 우리 아들. 야, 아드님도 한 말씀. 스태프분들과 선배님께 너무 많이 배웠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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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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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울만 봤지 화면에서 사실 못 봐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고 처음에 조금 어색해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모습에 적응해 주셔서 우리 왕순 현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염 붙이니까 사극 고정이야. 에요. 아니 되옵니다. 앞으로 사극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병을 다스리는 데만 전념하시오. 어서 쾌차하시오. 경은 아직 할 일이 많소. 그렇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벌써 일어나겠죠. 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당연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코어가 엄청 좋으시네요. 아 예. 허리 힘도 좋으시고. 얘만 보면 계속 눈물이 날라 그럴까요? 얘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거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한 12년 후 왕순도 죽잖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마음 고생이 제일 심한 고생인 거네요. 아이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절에 있을 때가 평생이 제일 편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도 계속 자객이 많고. 왕순이 그렇게 막걸리 먹으러 나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유일한 일탈. 빨리 쾌차하십시오. 몹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동준이가 많이 또 도와줬고 또 감독님 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참 즐거운 시간들 가지면서 추억으로 안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조기 퇴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자꾸 10만 중에 불과 수천만 사람 도망쳤고 나머지는 모두 전멸시켜 싸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저렇게 앉아야 되겠는데, 자세 좋으신데.
고려가 하나가 되었어. 아. 오이. 사랑해요. 막 이거 봐봐.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주신 한번 만져볼까? 네. 한번 만져보고 주세요, 하자. 엄마. 엄마. 눈물 흘릴 것 같아. 나와 그대의 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하오. 훌륭한 동지다. 잘해. 자, 뒤집을게요. 어, 그지? 이거 방송 나가야 돼. 이거를 동시에 해야지. 이거 라이트 맞추고 가면서 가면서 아, 12시간 넘었더니 힘드네. 야, 비몽사몽이야 이거. 영혼들끼리 저쪽에서 동중이랑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빨리 찍겠습니다, 남은 거. 지금까지 파이팅. 네, 조심들었어요. 진짜 감독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안 계셨다면은,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은 우리 고려거란 전쟁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종을 만들어주셨고 모든 역할들, 캐릭터들 다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이 기쁨을 모두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종 왕순역의 김동준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인은 방금 전에 찍었는데 강감찬 선배님이랑 마지막으로 서로 보내주고 인사하는 장면이었는데 신을 찍는 순간순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현종이라는 인물에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존재했듯이 저 김동준이라는 사람에게 최준 선배님이 계셔서 그런 마음이 교차되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련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고려거란 함께 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과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현종이라는 인물을 그려갈 수 있었어요. 선배님들 덕분에 많이 현장에서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도 더욱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려거란 전쟁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고려거란에 나왔던 인물들 현종, 강감찬 많은 분들을 가슴속에 한 번 더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슴에 새기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큐. 자, 다시 해봐. 이거 벌어졌네. 다시 해볼게요. 네. 응. 이쪽이 딱 보세요. 눌러줘야 되는데. 큐. 네. 그냥 막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원래 이렇게 나와요. 김씨 부인을 끌고 왔네. 그 부인을 찾아서 보호하게. 아니대요. 카메라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줬네. 얼마예요? 혼자 시간도 보여줬어. 이런 거 좀 찍어주세요. 스태프들한테 사퇴질 하시고 인사 주시고. 나는 저 스태프들하고 헤어지는 게 서글퍼가지고. 선생님 오늘 끝나셨어요? 오늘은 끝났어요. 들어가? 쏙 들어갔네? 그 연기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앞에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무게를 가지고 그 부분을 비키게 하고
자, 그런 기계감을 서로가 딱 밸런스가 맞아. 이거를 네. 여기서 티로 밝혀줘요. 네. 이거를 내가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손을 힘을 이렇게 막 주는 순간 네. 카메라가 밑에 있어서 네. 조금만 더 이쪽으로 향하는 네.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 여기 좀 달아야지. 장군이 방금 살인하고 오신 느낌이었습니다. 장군이 혼자 누구 죽이고 오신 느낌이었다. 검차 돌려! 앞에서 멈춰요, 지금. 검차 돌려! 이 우리의 느낌을 담아. 네, 맞습니다. 지금 장군님 목소리가 지금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정말 요만큼 배터리 1% 남았던 상황에서 딱 이렇게 검차 돌격 마지막 때 검차 돌격 이 느낌. 전사하실 느낌 진짜 힘든 느낌으로 아, 이 정도만 그냥 네. 드라마 끝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네. 엔지가 많이 나은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이 진짜 더 이상 찍기 싫은 짜증나는 이 느낌으로 그대로 그러면 이제 뒤가 이 버라이 애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맥주 거품 흘러나듯이 뒤에 다 죽은 상태들이 많아요. 야, 너무 난 너무 성공적이야. 그래. 너무 잘났다. 대국에 원하는 대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하여튼 감사하고 새로운 능력자들을 다 만난 게 저한테는 축복이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안돼. 수다. 저희 끝나가지고 인사드릴 거예요. 다 지웠어? 어, 네. 아하. 있었어. 형, 내일 콜타임 7시 반이래 유빈이가.